하와이요! 빛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조사 좀 하다가 아우 때마침 마인크래프트 1.16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네, 베타 테스트가 열렸어요. 와, 근데 요번 업데이트 갓갓 업데이트예요. 완전 그냥 대규모 업데이트던데요? 요번 1.16 업데이트의 테마는 바로 네더월드 통째로 디밥꾸기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더 1.16 약간 미리보기 느낌으로다가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가볍게 좀 탐방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금 블록만 봐도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와, 이거 완전 새로운 타입의 블록을 보니까 무슨 모드 적용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모드 아니고요, 야생에서 추가된 진짜 새로운 아이템들입니다. 꽤 많은 것들이 추가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네더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지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려라 네더 포탈. 샤! 들어간다. 뭐야! 오! 대박! 하늘에서 일단은 용암 흘러나오고 있고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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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이번 네더월드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지형들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중 하나인 크림슨 포레스트입니다. 여기는 완전 새빨간 그런 바이옴이거든요. 나무들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 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나무는 불이 안 붙는답쇼? 야, 그리고 이 네더월드의 새로운 생명체 후글릿이라는 앤데, 너 뭐냐? 생긴 게 뭔가 지옥에서는 등장하는 그런 돼지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근데 때려도 딱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치면은 귀로 거의 날아갈 기세요. 귀 파닥파닥 거리는 모습이 약간 그 곰돌이 푸에서 나오는 그 당나귀, 걔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뭐 걔 느낌이 약간 납니다. 귀로 거의 날아갈 기세예요, 이 자식 이거. 근데 아직 뭐 완전히 업데이트가 다 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때려도 크게 반응이 없네요. 야, 이거 바닥도 완전히 새빨간 바닥인데요? 해보자. 너 이거 아이템 뭡니까? 크림슨 뿌리? 크림슨 릴리움? 흙입니까? 돌입니까? 흙인 것 같죠? 아,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위핑 바인스 흙인가? 아, 네더 사마귀 블록이구나. 오, 이거 잠깐만, 나무도 무슨 그 안에 뭐 혈관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블록이 상당히 좀 디테일합니다. 이거 한번 캐보자. 이거 무슨 나무냐? 크림슨 통나무. 오, 야, 캐는 소리가 되게 달달한 거 봐. 쫙 쫙 쫙 쫙. 확실히 처음 보는 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어요. 예, 네. 슈룸 라이트. 이게 자연적인 뭐 발광석 같은 것 같은데. 밝다 밝다. 이거 발광석이네. 이게 근데 생긴 게 발광석보다 훨씬 이뻐가지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일로 와봐요. 너 호글리사 어떤 아이템 떨구니? 썩은 고기네요? 그러면 얘도 약간 좀비 계열. 예, 몬스터로 들어가야 되나? 생명체로 들어가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형 중에 하나인, 네, 뒤틀린 숲에서 나오는 그런 버섯이거든요? 이 버섯을 자라게 하면은 요 나무가 돼요. 크림슨 나무. 뼈가루 한번 자라봐봅시다. 와, 와우. 이게 맞네. 쭉 자라는 게 느낌 있어? 그럼 이것도 자라나? 와! 이쁘잖아. 이 색깔은 말이죠, 굉장히 드루이드 숲에서 나올 듯한 판타지 세계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의 나무네요. 초록색 혈관? 초록색 줄기? 예, 그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어가지고 얘도 또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쁘다. 그러면은 이거 뒤틀린 숲으로다가 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도 참 예쁘겠어요. 이 예쁜 나무들 또 우리 휴지 타운에 데려올 생각하니까 상당히 설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크림슨 이 포레스트는 빨간색 테마라 뭔가 굉장히 뜨거울 듯한 느낌의 그런 바이옴입니다. 크림슨 포레스트 가볍게 살펴봤고 다음 지형으로 이동해보죠. 자, 다음 뒤틀린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근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배경이 바뀌어 버렸네. 오, 이쁜 거 봐. 자, 또 새로운 바이옴 중 하나에 이번에는 뒤틀린 숲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니까 엔더맨들이 있던데, 여기는 엔더맨들이 잔뜩 사는 데인가 봐요. 뿔이랑 그리고 이거를 캐가면은 이거 오버월드에도 심을 수 있는 건가? 투시 물약 먹으면 더 잘 보이나요 이거? 야야야야, 너 너무 밝다. 어, 그리고 네더월드 그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더 요새는 그대로 있어요. 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색깔이 바뀌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완전 초록색으로 변해버리는데, 이곳은 바로 소울 샌드밸리라고 해서 영혼의 모래 협곡? 영혼의 모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와, 파란색으로 불타오르는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불꽃이 추가됐거든요. 뭐 영혼 토양, 영혼 흙, 영혼 토양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영혼 토양에 불을 붙이면은 푸른색 불꽃이 나옵니다. 와, 불타올라라. 오, 요런 식으로 마치 제가 고스트 라이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오, 약간 사신 스타일인데 이거? 야, 이거 맘에 드네. 이런 식으로 화석도 나오거든요? 이거 캐지인가? 또? 아, 뼈블록이 나오네. 아우, 이거 뼈 캐는 거 소리 경쾌한 거 봐. 똑같? 똑같? 그리고 이것도 무슨 뭐래지? 아살트? 아, 현무암이네요, 현무암. 야, 현무암 이걸로는 뭘 만들 수 있는 거냐? 와, 이건 뭐 초대 규모 업데이트라. 저 같은 마린이는 이거 업데이트 내용 따라가기도 굉장히 벅찬데요? 오, 소울파이어 토치? 석탄 막대기에다가 토양을 넣으면은, 오. 자, 원래는 석탄에다가 이 막대기 하나 집어 넣으면은 횃불이 나오는데, 여기다 영혼의 흙을 넣으면은 소울파이어 토치라고 해서 영혼 횃불이 만들어집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니까 너무 예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각종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스켈레톤이 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또 요번 1.16 버전의 가장 또 핵심되는 업데이트 내용이죠. 바로 다이아보다 더 좋은 광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더라이트에요, 네더라이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대 잔해라는 요거를 캐면은 되거든요. 와, 뭐 다이아로 캐는 것도 한 세월 걸리네. 오케이, 바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더라이트를 어떻게 만드냐, 용광로가 필요하다는데 꼭 용광로가 필요한가 봐요. 여기에서 이 고대 잔해를 녹이는 거죠. 오, 빠른데? 네더라이트 스크랩, 네더라이트 조각이 나옵니다. 네더라이트 주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조각 4개랑 금괴 4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네더라이트 주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와, 이거 만들기가 빡센데? 자, 그렇게 해서 네더라이트 주괴로 새로운 무기, 네더라이트 검, 네더라이트 삽, 각종 장비, 와우! 완전 새롭게 등장한 네더라이트 장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더라이트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아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방어 강도가 2, 8인데 방어 강도가 또 3에서 8 밀치기 저항도 생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입어봅시다.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해. 자, 장착해봅시다. 두둥. 오, 업그레이드 휴지. 아, 근데 뭔가 너무 꺼뭇꺼뭇해가지고 최상위 아이템이라는 느낌은 조금 약한데요. 어, 그래도 뭔가 다이아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온 건 좀 신기하긴 하다. 10년 만에 다이아 상위 아이템이 정식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장비라 데미지도 셉니다. 네더라이트 소드 공격력 1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격력이 원래 7인데 8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약간 한 단계씩 올려주는 네더라이트 장비인 것 같습니다. 현무암으로는 뭐 만들 수 있는 거 없나? 현무암 아직 뭐 현무암으로는 딱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보네요. 그리고 영혼 랜턴, 어허 어허,
어허, 요런 느낌. 확실히 인테리어 할 만한 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또 건축 고수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업데이트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신기한 게 네더라이트 장비는요, 부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템들을요, 용암에 넣으면은 증발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네더라이트 장비들은 던져도 불타지 않고 두둥두둥두둥 떠오릅니다. 뭐야? 한참 떨어졌다가 두둥 떠오르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사기예요, 개사기. 그러니까 이 혹시나 실수로 이거 떨궈도 네더라이트 장비는 네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새로 나온 블럭들의 느낌입니다. 울타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에 약간 청록색 계열로다가 잘 조합하면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포의 집 느낌으로다가 예, 제작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오, 이 색깔은 약간 해저 신전 네,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이 색깔이 해저 신전 쪽에다가 깔아놓으면은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겠어요. 진짜 딱 반대 색깔이에요, 이게.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겠네요. 야, 이게 또 네더에 있다가 여기 오버월드에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와, 이질감 쩔어. 뭔가 굉장히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저주받은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그이 나무들 좀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뒤틀린 닐리움 요런 거 깔아서 예, 전용 토양을 깔아야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크림슨 나무와 그리고 뒤틀린 나무. 자, 이 버섯을 키우면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뼈가루 오픈. 와우! 와우! 하하! 한 번에 쑥쑥 자라는 모습.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가에 따라 느낌 확확 그좀 다양하게 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야, 이거. 거의 뭐 마왕유지 강림각이에요. 와, 멋있다. 이 파란색 불꽃.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새롭게 업데이트된 1.16 버전 간단하게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업데이트된 내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휴지타운으로 데리고 왔을 때 엄청난 건축물과 약간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꿀잼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휴바!